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리서치의 김문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국 시장이 이제 좀 비틀거리고 있고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의 이제 한탄 섞인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조정받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 중국은 빠르게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조용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물가 관련해서 뭐 직접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물 펀드 쪽에도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서학개미들이 갑자기 중국을 중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그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5년까지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 호전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는 정치 계절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7월 1일 날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해고요. 또 내년에는 당대를 통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상기 임기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변의 증시라든지 금융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주시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주식 매수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권화 비율이라고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지표로 보면 선진국들이 대부분 100%가 넘지만 중국은 현재 60%를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서 중국 증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불안하다, 겁난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세요. 뭐 변동성도 워낙 좀 심하기도 하고 중국은 어쨌든 이 중국 정부의 영향이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뭔가 촉진책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런 정책 시장이라는 오명을 좀 벗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주식시장의 혁신의 해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였지만 올해부터는 차츰 늘려서 궁극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5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장기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기 자금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가 정착이 되고요.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도시지역 가정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불과했는데요. 이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라든지 공모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시제도라든지 시장 퇴출 제조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증시 상장을 통해서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MSCI라든지 FTSE 같이 글로벌 주식 시장과 관련된 지수를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 비중을 지금 꾸준히 높이면서 외국인들의 중국 매수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좀 매력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용찬 소장님께서. 그럼 이번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자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시장 안에서도 최근에 중국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중국 관련주 이제 사야 되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중국 소비주 쪽에 가까운 게 국내 여러 가지 네. 섹터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중국 경제와는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다 그러면 한국 시장입니다. 그냥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래도 섹터적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컨텐츠 대표적으로 오늘 뭐 위즈윅 스튜디오나 뭐 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어제 또 중국의 국영통신과 뭐 KBS가 네. 예, 손을 잡았다. 그래서 또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쪽도 이어지고 있는데 왜 손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영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너무 의미를 크게 가져가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래도 일단 변화가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콘텐츠 또 어떤 음악 같은 경우도 K-POP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죠. 학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JYP 엔터만 좀 깨끗하다 뭐 이런 분위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패션이라든가 또 먹거리 관련된 쪽 대표적으로 오리온이나 FNF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업체들과의 차별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중국 소비주 쪽을 바라보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와 탁월한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쪽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덜컥 사지 마시고 단기 조정권 나왔을 때 이런 트렌드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우리나라에서 KBS와 중국의 국영 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방송국과 뭐 협업을 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걸로 이제 뭐 중국과의 교류가 좀 더 개선이 되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진짜 실제로 오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도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직접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봤고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죠.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중국에 직접 투자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는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시장이 되는 만큼 중국이 미국에 앞서가고 있는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5G, 빅데이터,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가전 쪽으로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투자하실 때 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들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수반한 소비 업그레이드 종목들 그리고 서프라이 체인망과 관련된 그 재구축하는 사업들의 종목들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징동 같은 경우에는 소비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서프라이 체인망과 관련해서 SMI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책 지원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의 그 투자를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됩니다. 네. 자, 중국 내에 관심 가져볼 만한 투자 분야를 좀 체크를 해봤고 그럼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김민수 대표님께 네. 아까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도 그래도 받쳐주고 차트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올라가면 다 이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실적 기반과 관련된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혹시 앵커님 꼬북칩 좋아하십니까? 아, 예. 맛있죠. 좋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 초코맛 예, 제 힘들죠. 새로 나온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못 드실 겁니다.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상당히 또 드셔본들이 인기가 네.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오리온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이제 초코파이 공장들도 해외 건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충분히 나오게 되면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인상 요인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오리온 같은 종목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FNF라고 하는 MLB 브랜드죠. 이제 중국에서는 MLB 보좌가 거의 명품 마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런닝맨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의 직접적인 매장을 늘려가면서 나오는 실적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그러게요.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코로나19 피해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 패션이나 화장품 쪽일 텐데 그럼 또 그 두 가지를 다 안고 있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죠.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흐름들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의 김민수 대표님의
중국 관련 종목 중에 살펴볼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중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화가 좀 연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중국이 어쨌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들도 확인을 해봤을 때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우리 시장에 또 연동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투트랙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